안녕하십니까. 얼굴 좁게 끝한방송하고 있는 토요일 김형수입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실전 근육 훈련. 자,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판, 원판을 플레이트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10포인트, 덜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. 아니, 저번 시간에 이거 원판 돌리기 이거 잘 해보셨어요? 이 골반 잘 돌아갔어? 골반이 쑥 돌아갔다고. 자, 이걸 20kg나 25kg로 하실 수 있다,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정의 뽀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본인 세지는 건지 나 세지는 겁니까? 저거 알고 줬으면 좋지. 또 선물을 바래요. 자, 오늘 알려드릴 이 플레이트를 할 수 있는 운동이요. 자, 똑같이 이번 시간에도 역시 똑같아요. 고립 운동이 아닌 그런 몸 힘을 키운다고 하죠. 몸 힘을 키우는 훈련이에요. 자, 카메라 앵글을 위로 조금 올렸어요. 그 이유는 역시, 야, 팔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. 팔을 이렇게 들고, 제 상태에서, 이렇게.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.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서 구부려주고, 반대쪽으로. 반대쪽으로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삼두근 훈련도 되는 거고요. 지금 견과 파근 훈련은 크게 많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겨드랑이를 안쪽으로 붙이는 힘은 기를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렇게. 저는 지금 조금 해보니까 가슴 운동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원래는 전면 삼각근 운동이 돼야 되는 건데, 네, 그 가슴이 조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조금, 네. 아,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전면 삼각근인데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, 네, 가슴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한 10kg 정도로 하시는데 오른쪽 왼쪽 왕복 하나씩 해서 요거는 한 20개씩은 하셔야 돼요. 20개씩 3세트에서 5세트 사이에 하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이거 하시면 좀 더 세질 수 있어요.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겨내주시오. 파이팅. 예. 자,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진짜 안 좋으셨다면 싫어요 누르면 알죠? 자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